언젠간 슈퍼개미! 슈퍼개미를 위해 오늘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섰다. 오늘 조금 만등하더라고. 아니, 다시 빠질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 안 사면 언제 주식 사? 그렇지 않아? 이번에 저 중국이 어떻게 하 그랬어요? 뭐 미국이 뭐 한다 그러더라? 뭐 관세인가 뭔가.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관세 매기를 했다고? 맞불 작전으로 갔어. 나올 거 다 나온 거야. 반등 좀 나올래나?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사야지, 이렇게 어려울 때. 이건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별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이번에 트럼프를 보면서 그 어벤져스의 타노스가 생각난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둘르잖아. 중국이 패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방법이 없는 거야. 오늘은 좀 우리 내일 방송 못하니까 교육방송 위주로 자기 같은 이제 명문대생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얘기를 할게. 내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나는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맞다고. 이제까지 다 맞아왔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도 모르는 거야. 나 예전에 2010년도인가? 뭐 갖고 싸웠냐면 한 사람은 강남 집값 폭락한다 그러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싸웠어. 지금 보면 진짜 웃기는 이야기잖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은 동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니까. 그때 내 심정이 어땠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빙의된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이거 아씨 이거 뭐 그런 느낌이라니까. 이거는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 기간 차이. 난 하나는 확신해. 잘 해결된다. 그리고 잘 해결 안 돼도 미국한테는 꿀패다. 꿀이다 꿀.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했어 내가. 환. 그리고 유가. 그 환하고 유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 그리고 이자. 이 세 개를 가지고 금리를 가지고 좌지우지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 내가 그거 하나면 잘하잖아. 맞는 이야기를 갖다가 쉽게 이야기하는 걸 한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는 거 잘 알지. 그게 내가 무슨 뭐 이런 저명한 교수들하고 다른 거야. 그 사람들은 쉬운 얘기를 일부러 어렵게 얘기해. 그래 값이 올라가잖아. 나같이 이제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은 어려운 얘기를 나 그 사람들 얘기하면 나 100% 이해하거든. 무슨 얘기인지. 가끔은 이제 그걸 또 넘어서 나도 아 이거는 이 넘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분 이까지는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까지 한단 말이야. 오늘 갑자기 자랑 방송 되는 거. 구독자 뚜둑 떨어지겠는데. 근데 우리 구독자가 떨어지질 않아. 꾸준히 우리가 조금씩 늘는데 꾸준히 올라가. 지금 무역 전쟁을 누가 시작했어요, 뭐? 미국? 그렇지. 미국의 누구가? 트럼프? 트럼프 형이 시작했지. 그럼 트럼프 형이 왜 시작했을까?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야. 우리가 현상이 일어나면 그 근본을 찾아가면 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갔다가 추론으로 들어가면은 된단 말이야. 내가 트럼프가 딱 돼보는 거야. 자기가 트럼프가 되는 거야. 어? 무역 전쟁을 시작했어. 그걸 왜 시작했어? 심심해가지고? 나 이렇게 쎄. 이거 보여주려고? 아니거든. 원하는 게 있는 거야. 그렇겠지? 뭘 원할까? 재당선을 원하겠지. 그렇지. 재당선을 원하겠지.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건 거야. 그러면 이 무역전쟁이 자기의 트럼프가 재당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건이란 말이야. 그럼 재당선이 되려면 거기서 또 한 단계 뒤로 가는 거야. 이게 바둑이랑 똑같아. 멀리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거기서 가. 재당선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재당선이 되겠어? 미국의 이익을 가져와줘야지. 미국의 이익?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등이 따셔야 돼. 국민들이. 국민들이 거기서 등이 따시다는 건 어떤 이야기야? 배부르다는 거지. 똑같은 얘기잖아! 어? 한 단계 더 가봐. 어떻게 하면 등이 따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 돈을 많이,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많이 벌어? 야! 때려쳐! 때려쳐! 내가 다 얘기해줄게, 그냥. 끄덕끄덕만 해. 응, 이것만 해. 근데 이해 못하면 그들 이해 못한다고 얘기해줘. 알았어? 지금 시청자 형도 엄청 답답해. 야, 너 실업률이 낮아야 돼. 그치? 실업률이 높으면 재당선 되겠니? 안 되지. 지금 미국 실업률 높아, 낮아? 낮아. 엄청 낮아. 우리 그때 미국에서 경험했잖아. 미국은 사상 최대 호황이라니까? 지표 보면은 그냥 몰래 노자야. 실업률이 낮아. 더 낮추겠다는 거야. 그리고 실업률은 낮고 미국 사람들은 자산 대부분이 뭐야? 현금? 여기 이거 보는 형들이 수준이 좀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갑자기 이거 수준이 툭 떨어지는데 주식? 주식 자산이 많아. 주식은 올라야 돼.
선거 때쯤 했을 때 올랐나. 미리 막 올랐다가 떨어지면 안 돼. 주식은 이건 없어. 지금 안 그래도 팍 올라갔는데 좀 기간 조정을 갖춰야 돼. 주식이 또 왜 많이 올렸냐면 지금 미국은 너무 좋잖아. 우리나라는 너무 안 좋잖아. 왜 그래? 어? 상반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 어? 제니 형을 미국에다 보내고 트럼프 형을 우리 갖고 오잖아? 또 상반된 효과가 나오는 거야. 이거 당연한 거야. 근데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미국이 때문에 훨씬 많겠지. 근데 이제 제니 형이 미국 가면은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소수 인권 뭐 잘 챙기고 이제 북한 뭐 좀 듣지 뭐 뭐 퍼주고 뭐 하겠지. 미국이 뭐 제대로 퍼주겠지. 퍼줄 거 많으니까. 소수 인권 뭐 있잖아. 별 시덥지 않은 거 별로 주로 하잖아. 그리고 어디 저 그 LA 다운타운 가가지고 이거 떡볶이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서민 행보 하지 해야지. 그럼 그런 거 미국에서 통해. 그 잘할 수 있어. 오바마가 그런 거 잘했어. 정치는 그런 거야. 내가 누굴 깔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국민들의 근데 돈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실업률이 낮고 하면은 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단 말이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 근데 지금이 미국이 우리 지표 보면은 인플레는 낮아. 괜찮은 편이야. 인플레가 뭐 2% 선인가 그래. 낮아. 실업률도 3%대인가 그래. 낮아. 낮은 편이야. 경제지표가 완고해. 그래서 맨날 블룸버그나 이런 때도 보면 큰 위기는 없다고 하잖아. 지금 폐가 되게 좋은 거야. 지금 미국발 그거 시작하고 했는데도 뭐 미국 얼마나 빠졌다며 주가 보잖아? 이렇게 올랐다가 막 빠졌다고. 어? 트럼프 형은 그걸 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자를 퍼줘야 되잖아. 근데 시진핑 형은 원하는 게 뭐겠어? 진핑이 원하는 것도 똑같아. 자기네 국민들 있잖아. 경제 성장하고 국민들의 실업률 낮춰가지고 자기의 그 입지를 올리고 있는 거야. 그거를 국민들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의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거야.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랑 똑같은 거야. 그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된 거야. 인간 본성을 들어가면 아주 간단해. 트럼프 형이 원하는 건 그거야. 근데 봐. 관세를 왕창 먹여.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하고 중국하고 옛날에 나 이것도 2009년도 8년도에 뭐 중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막 이런 얘기 할 때 내가 속으로는 갈릴레오 갈릴레 했지. 개 똥 싸는 소리. 어?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 또 싸우니까. 근데 이게 이런 거라니까. 여보, 우리 지금 매년 막 미국 가고 우리 가려는 생활 베이스를 갖다가 미국으로 조금씩 내가 행보를 하잖아. 지금 보니까 어때? 진짜 잘한 행동이지. 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모든 부가 미국으로 지금 쏠리고 있어. 점점 더 쏠릴걸? 미국이 중국에 파는 물건을 갖다가 안 팔아버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겠어? 손해지.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야. OS나 그러니까 윈도우나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지적 관련된 거 있잖아. 원천 기술 관련된 거. 어? 퀄컴의 뭐 그런 이동통신 뭐 칩 같은 거 있잖아. 중국은 서버린다니까? 근데 중국이 미국에다 파는 거는 다 시덥지 않은 것들이야. 치약, 칫솔 뭐 그런 거 시덥지 않은 것들이란 말이야. 그냥 생필품이야. 중국에서 이제 노동 경쟁력이 떨어져서 공장에 옮기면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만들었다가 하면 돼. 아니면 이렇게 관세를 하면 미국 자국 내에서도 만들어서 한단 말이야. 미국이 내가 전쟁에서 왜 이겼다 그랬어. 전쟁 딱 나니까 금융 시스템이 발전돼 있고 생산시설을 급속도로 만들어가지고 뽀사지는 것보다 더 빨리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긴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거라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일본이 계산 못한 거는 지금 전력이면 좀 해볼지 않을까 딱 생각했는데 앞으로 생산될 것까지 계산을 못한 거야. 멍청하니까 애들이. 그런 거라니까. 지금 미국이 이거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야. 그럼 관세 부과하잖아? 그러면 그게 막 생필품 뭐 진짜 시덥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 그 돈이 사라지는 돈이 아니야. 국가에 막 쌓여. 그래서 내가 그저께 며칠 전에 뭐라 그랬어. 국가에 그 쌓인 돈 갖다 뭐 하면 돼. 지금 또 그거 인프라 투자하잖아. 조달러 투자하잖아. 그냥 뿌려버리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실업률 떨어지겠지. 국민들 부자 되겠지. 그러면 인플레 압력이 세진단 말이야. 그런 거를 조절하는 게 금리잖아. 인플레 압력이 세져. 근데 인플레 압력은 뭘로 낮출 수 있어? 아까 내가 중요한 요인 세 가지 얘기했잖아. 이렇게 착착착 나와야지. 어? 이자. 인플레 압력이 올라오면 물가 상승률 경기 과열되면 이자를 올려가지고 인플레를 잡을 거 아니야. 근데 이자를 올려버리면 또 경기가 위축될 거 아니야. 근데 경기도 살리면서 인플레도 잡는 방법 있잖아. 아 이거 너무 어려. 이건 어려울 수 있겠다. 에너지가 유가를 갖다가 작살내버리면 돼. 유가 가격을. 근데 유가 가격 낮출 수 있어 없어? 없어. 미국은 있어. 셰일가스 있잖아. 셰일가스 그냥 확 불어버리면 돼. 미국은 그게 돼. 모든 패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중국은 이렇게 서로 관세 전쟁 하잖아? 그러면 누가 중국에 투자하겠어? 안 하겠지. 그럼 중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있는 기업도 도망가려고 하겠지. 시금급 투자도 없지.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실업률 올라가겠지.
실물이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부 저게 세진단 말이야. 지금 결상전 있잖아? 개뿔 뜯어먹는. 결상전은 어떻게 해, 중국이. 안 돼. 결국은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게 돼 있어. 시간 싸움이 언제 하느냐. 그리고 좀 체면을 세워줘야 되잖아. 여기서 그냥 깨갱이 해버리면은 너무 개망신이잖아. 왜냐면 중국 애들은 그 약간의 그 종교가 있어. 중국 애들 모든 종교가. 중국의 종교가 뭐야? 중화사상이야, 중화사상.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중국이 최고야. 중국이 예수가 알라고 중국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중화사상이 찌든 애들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 얘네들은. 정상인이 아니야. 중국에는 종교가 없어. 다른 뭐 신 그런 건 없어. 그냥 중화사상이야. 지들이 짱이야.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냥 티켓을 깨갱 할 수 없잖아. 약간의 그냥 지력이 밟았는데 이게 꿈틀꿈틀 하는 거야. 그러면서 트럼프 형은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은. 어? 아마 이게 참모진들이 뭐 코치를 하겠지만 패를 다 가졌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미국은. 미국은 요거 눌림으로 맞고 또 날아가는 거야. 미국은 또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 우리는 오히려 반사이익 볼 회사들이 반사이익 나온다니까. 그냥 사면 돼. 그 지금 주식 안 사면 언제 살라고. 언제 살라고. 이거 무역 위험에 대해서 이걸 차차히 보면은 별 문제가 아닌 거거든. 그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면 럼프 형이 생각하는 건 그거야. 확실해. 럼프 형 딱 나 만나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얘기 나온다니까. 결국은 럼프 형이 원하는 재선도 하는 거고 어? 다 얻는 거지. 결국은 사람들은 그 특정 소수나 그렇지 재산이 막 늘고 내가 삶이 개선되잖아? 그러면 박수치게 돼 있어. 우리 사실은 미국에 있을 때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럼프 형 막 JTBC에서 당선 가서 2%로 그랬잖아. 짓불도 모르는 소리하고 진짜 그 원래 우리 친인척 있잖아. 민주당이었잖아. 오바마 쪽이었다고. 근데 오바마 찍었다가 개피 보고 막 돌아선단 말이야. 한인들도 많이 돌아섰단 말이야. 지금 정신이 이제 제대로 바뀌어 있고 지능지수가 제대로 되면 바꾸지. 바꿨는데 너무 좋은 거지 지금. 지금 미국은 진짜 이거는 완전 뭐 골디락스야. 패가 너무 좋아. 뭐든지 할 수 있어. 에너지까지 딱 갖고 있으면서. 원래는 그럴 수가 없거든. 시중에 돈이 막 많이 돌고 실업률이 낮으면 있잖아. 인플레 압력이 세져. 인플레가 막 팍팍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이제 미래 전망을 얘기하면 되잖아. 이건 잘 끝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된 다음에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촥 랠리를 할 것 같아. 여기서 또 한 번. 그리고 특히 조달러 풀어가지고 인프라 투자하잖아. 그러면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은 이제 테크 주식들은 좀 그냥 상단선이야. 좀 많이 왔어. 이런 것도 좀 쉴 때 인프라 관련,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촥촥 날아가겠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 그러면? 좋아져. 우리나라 개망이야. 우리나라 정책 기조 바꾸기 전까지는 안 돼. 에너지 가격 높지. 어? 실업률 높지. 그냥 위에서 돈만 그냥 퍼부어 세금 이빨이 땡겨다가 기업 경쟁력 다 깎고 부자들 돈 어떻게든 빼다가 다 쏟아붓는데 그게 되냐? 우리는 박스야 당분간은. 또 올까 빠사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미국 주식들을 막 이렇게 조금씩 사고 달러 자산을 갖다가 조금씩 생길 때마다 모으는 거야.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또 단기 꼭지잖아. 이걸 거꾸로 해야 된다니까. 태평성 내 미국 가면 우리도 좋아지겠지 한단 말이야. 헛된 기대였어. 우리도 좋아지겠지 한단 말이야. 원래 그랬어. 근데 우리는 경쟁력 초토화됐잖아. 원전 없고 막 에너지 가격은 놀르고 또 노동 경쟁력 막 다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트럼프는 중국의 경쟁력, 상품 경쟁력은 작살 내버리는 거고 자기들의 상품 경쟁력을 올리는 거야. 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 아, 중국에 할 바에는 물류 비용도 아낄 거면 미국에다 공장 차린다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도 공장 엄청 차렸어. 이번에 동빈형도 미국에다 투자 엄청 했지. 그리고 현대기아도 그렇고 미국에다 생산시설 투자한 데 엄청 많다니까. 한국보다 노동 효율이 훨씬 높아. 그럼 세금도 안 내고 당연히 미국에다 만들지. 미국은 사람 자를 때 어떻게 잘라? Fire. Fire. Good. 그럼 다음날 그거 싸가지고 주는 거 하잖아. 그 트럼프 형 전매 특가 아니야. Fire. 불이야. 그럼 들고 나가잖아. 그럼 어원이 뭔지 모르겠어. 그런 거야. 단순한 거야. 우리는 지금 이거 너무 길어진다. 이거 2부에서